안녕하세요. 콤돌입니다. 제가 군자동 컴퓨터 수리를 직접 출장을 갔는데요. 게임 중에 튕김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갖가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아마 기존에 윈도우 10 시드를 구매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게임에는 윈도우 7이 좋다고 이제 윈도우 7로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윈도우 10이 훨씬 낫죠. 게임성이나 사용면에서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에요. 우선은 윈도우 손상은 있었어요. 윈도우 손상이 좀 심한 경우였고, 정확하게 게임 튕김이 윈도우 손상으로 발생한 건지는 이제 포맷을 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윈도우 손상이 됐냐는 거죠. 지금 하드웨어 스펙은 빵빵하고, 윈도우 손상은 하드웨어 궁합이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본체 내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웨어 스펙에 비해서 배터리는 500W를 쓰고 계신데, 이런 경우는 최소 600W 이상은 써주셔야지 안정감 있게 전류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쓰는 CD로 그 다음에 백업용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계셨는데, 하드를. 그래서 전류를 차단을 시켜드렸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제 꼽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가는 곳마다 물어보시는데, 저희 집은 시드룸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시드룸으로 작업 못 해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작업도 못할 뿐더러, 대부분 다 USB나 아니면 이제 하드 잭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IODD 2호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USB로 가상 시드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룸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윈도우 10 설치할 때나 운영체계를 설치할 때는 이제 USB 가상 시드룸을 1차적으로 부팅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스 점검을 많이 해보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윈도우 7을 쓰셨고, 이제 지금 원래대로 윈도우 10을 설치를 해드릴 건데, 바이오스 세팅 자체를 윈도우 7 이하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걸 몰라서 그랬던 건지, 이제 그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그에 맞는 바이오스 세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굳이 바꿔가지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프트웨어가 옛날 구버전이란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선은 부팅 순서를 USB 가상 시드룸으로 바꿔주고, 이제 윈도우 10 설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도 그래픽 카드 쿨러가 안 돌아간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픽 카드가 예전하고 틀려요. 예전에 사양이 낮을 때야 계속 돌아도 뭐별 문제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그래픽 카드들이 이제 쿨러를 2개 이상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픽 카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을 할 때는 쿨러가 안 도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게임을 하시든가 그래픽 작업을 하시면 아마 쿨러는 돌 거예요. 저도 포맷을 하고 난 다음에 쿨러 도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고장이 아니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사양이 윈도우 10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호환이 맞으면, 오히려 그 이전 버전보다 설치 속도로 굉장히 빨라요. 지금 제가 드라이버 설치해드리고, 깔끔하게 설치해드리고, 이제 인터넷까지 연결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히려 윈도우 7을 사용할 때보다 윈도우 10을 사용할 때가 속도도 빠를 뿐더러 안정성도 더 뛰어나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윈도우 7이 더 낫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판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더 뛰어나요. 웬만하시면 윈도우 10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모든 게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호환성은 윈도우 10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윈도우 10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게임 튕김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오류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본체 내부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아마 이제 원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아마 파워 용량이 딸려서 그럴 수가 있는데, 파워 용량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 쓰는 하드웨어는 다 전류를 차단을 했고요.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면 파워를 교체해야죠. 이거는 이제 고객님하고 상담을 다시 했고, 이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컴도리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제대로 된 기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수리뿐만 아니고 뭐 데이터 복구, 윈도우 설치, macOS 설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공사, 맹공사, CCTV 설치도 하고 있고요. 저도 가끔 기사분들이 좀 이렇게 업무가 바쁜 지역은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 컴도리였습니다.